배터리 개발하는데 잠시만요. 전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티리얼스 인텔리전스 랩에서 바이오 스쿼드에 속해 있는 윤수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티리얼 인텔리전스 랩에서 에너지 스쿼드의 양준입니다. 저는 머티리얼 인텔리전스 랩의 유기재료 스쿼드를 맡고 있는 정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를 졸업했고요. 자기조립 나노 물질의 분석 및 제어를 연구 주제로 삼아서 석사 박사 했었습니다. 왜 과 이름에 무슨 장조림 같은 게 자기조립 나노 물질.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내공학과의 학사를 졸업을 하고 같은 학교 바이오정보 시스템 연구실에서 석사와 박사를 졸업한 임수린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맞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도 아니고요. 유니스트라고 울산과 기술원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웃고 되게 아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회식이나 뭔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 이후로 이제 이야기가 끊긴다 그럼 그 사람을 종결 코돈이라고 하거든요. 코돈? 아니면 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이제 저희 그 DNA가 있잖아요. 이 DNA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어떤 아미노산, 이 세 개는 어떤 아미노산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어쨌든 단백질의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끝을 알려주는 코돈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종결 코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가 끝났다. 말하면서 약간 현타가 오네요. 사실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소재들을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LG의 다양한 계열사들에서 많은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좋은 소재를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해가지고 소재 개발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건지를 이런 소재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소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카펫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푹신푹신한가. 사실 이걸 만들어 보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AI는 그거를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푹신푹신한지를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큼 푹신푹신한 카펫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카펫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 좋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이제 화학 항암제였는데 그거는 이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세포가 빨리 분열하니까 암세포도 죽지만 뭐 사실 손톱이나 머리카락 이런 세포들도 사실은 화학 항암제 때문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게 이제 면역 항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 항암제는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거든요. 이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의약품입니다. 저는 에너지 스쿼드에 속해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프로젝트에 아직 안 꺼졌으니까 저희 계열사 중 하나인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협업한 프로젝트에 속해 있었는데 그 드론과 같이 조그만한 기계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를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면은 뭐 오래 간다든지 아니면 더 강한 출력을 낸다든지 그러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목표에 맞는 그런 것을 했고 생각을 자꾸 생략하시면 돼요. 저 나름 공부 잘했어요. 걱정하세요. 제가 못하겠어서 그래요. 여기서 잠깐 꺼볼게요. 이게 좀 덜 풀리신 것 같아서 저희가 가벼운 소원을 준비했어요.
이미 친구 애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전 전기 없는 세상에서 살기. 저도 전기요. 저도 전기요. 저는 당연히 친구 애인 없는 세상에서 살기. 전기 없는 세상에서 살면 저희 직업이 사라지는. 그렇지만 전기가 생긴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만 년, 수백만 년 전부터 친구 애인은 항상 필요했거든요.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깊숙이 파고들어서 연구한 사람들 다 길이길이 이름 갖고 엄청 남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길이길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분들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저 행복해요. 아! 그러면 안 되잖아. 저 불행해요. 릴리가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사실 친구랑 애인 없는 거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일단. 근데 전기가 없는 거는 일단 생존율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지금 세상에서. 힘든 세상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다 같이 뭉쳐서 이런 힘듦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짠날 것 같은데. 더 이상 친구가 아닐 수 있고 더 이상 애인이 아닐 수 있고 모두가 힘들면 모두가 힘들면. 벗어보겠습니다. 자, 전기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자, 친구랑 애인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 엄청 잘하시는데요. 몇 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만한 분이 고성문 님이라고 촉근 이론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발생학 쪽으로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AI 연구원 내에서 특히 MI랩이라는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좀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당연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니만큼 이제 AI적인 역량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둘을 잘 이제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이 오면은 특정 과제를 시작할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저같이 컴퓨터 쪽 이제 전공으로 들어오시면은 후반까지 계속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게 과제가 진행되다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나오고 그 역할을 잘 해주시면은 저희 랩에서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TI 랩 아, 네, 맞습니다.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앱장님은 이제 그 옹기종기를 파헤쳐서. 안녕하세요. LG AI 연구원에서 MI 랩을 맡고 있는 한세입니다. LG AI 연구원에서 MI를 하게 된다는 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AI를 잘하는 기업들도 사실 그 리얼월드의 그 소재 개발 과제를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을 테고 거꾸로 소재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AI 역량을 또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처럼 다양한 제조업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계열사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곳 AI 연구원에서 AI 기반 소재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 진심인 사람들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서로 전공 분야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리스펙을 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이 가장 시끄러워요. 네, 평소에 조용하고요. 회식할 때 조용하고요. 기술 미팅할 때 가장 시끄럽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창업을 한 후에 여기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상에 맞닿아 있고 뭔가 실제적인 게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MI가 특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것을 실제로 디자인해서 어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저는 컴퓨터 관련된 전공을 했잖아요. 사실 저희 연구실 안에서는 AI가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잘할지 아니면 더 빨라질지 뭐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MI 랩에 와서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분야는 제가 연구한 결과를 바로 일상생활에서 보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실제로 제가 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진짜 그것만큼 보람찬 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점이 없어지셨는데. 이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해했어요. 그린라이트는 영원히 켜지지 않는.